안녕하세요. 베드다육 놀자에 오신 유치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 집 베란다에 있는 예쁜 아이들 한번 구경해 보세요. 이제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칼리스토. 물이 아주 예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영상에는 색깔이 덜 나오네요. 흑장미가 초록장미가 되었다가 이제 물이 많이 들어갔죠. 가운데는 물이 많이 들었죠. 흑장미. 루브라. 루브라도 가을이라고 이제 물이 많이 들었어요. 색깔이 많이 예뻐졌죠. 루브라. 폴리린지아나 한번 보세요. 입장 가장자리에는 이제 물이 많이 들었어요. 폴리린지아나 너무 이쁘죠? 아, 폴리린지아나 예쁘다. 슈퍼클럿. 손톱 끝 쪽으로는 물이 많이 들었죠? 슈퍼클럿. 예쁘다. 우리 집에서 가장 크고 멋쟁이 슈퍼클로라입니다. 홍상생술. 오, 정말 이쁘죠? 이렇게 예쁘게 끝에 물을 들이고 있답니다. 그리고 마리아. 마리아는 아직은 많이 초록이지만 입장 뒤쪽에 이제 빨갛게 물이 들기 시작하고 있죠. 입장 뒤쪽에 마리아 예쁘게 물이 들고 있답니다. 델타포스. 델타포스도 손톱끝이 빨갛게 물이 들었죠. 델타포스. 얘가 동원마리아. 손톱끝이 많이 물들었어요. 동원마리아. 점점 예뻐지겠죠. 얘는 멕시코 야생마리아. 통실통실하게 아주 예쁘답니다. 마왕. 예쁘게 물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입장 뒤가 훨씬 더 예쁘게 많이 물이 들고 있죠. 그런데 같은 마왕인데 얘는 손톱끝만 빨갛게 물이 들고 있어요. 마왕. 손톱끝이 빨간 마왕이야가 더 예쁘죠? 메리나컴 한번 보세요. 얘는 이상하게 입장 끝이 쪼그라져 있죠. 왜 그런지 몰라요. 이상하게 입장 끝이 쪼그라졌어요. 아메스트로도 색깔이 아주 많이 예뻐졌어요. 예쁘죠, 색깔? 헤나 한번 보세요. 헤나도 얼마나 예뻐졌는지 몰라요. 정말 예뻐졌답니다. 아메티스트. 아메티스트 색깔 예쁘죠? 이제 가을이라 아이들이 정말 예뻐지고 있답니다.
얘는 꽃이 폈는 옆에 또 꽃이 펴요. 한 자리에서 꽃이 바로 옆에 옆에 해서 두 번씩 핀답니다. 그리고 얘는 꽃이 너무 적어서 잘 보이지가 않죠. 화이팅! 화이트에 보니 꽃이 아주 예쁘죠?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답니다. 화이트에 보니. 오팔리나 한번 보세요. 색깔이 얼마나 예쁘게 물들었는지 몰라요. 얘들이 가장 햇빛에 가까이 있는 아이들이랍니다. 살구미인 그만 보세요. 얼마나 색깔이 이쁘게 들었는지 몰라요. 예쁘죠? 가장 햇빛하고 가까이에 있는 아이들. 엘리코도 한번 보세요. 색깔이 너무나 예쁘게 물들고 있죠. 엘리코 립스틱. 립스틱도 이제 손톱 끝이 빨갛게 물이 들고 있답니다. 립스틱 예쁘죠. 마디바. 마디바는 아직 연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넥스. 넥스도 이제 빨갛게 물이 들기 시작했어요. 물이 너무 안 들어서 베란다 창틀에다가 내놓았더니만 이렇게 물이 들고 있어요. 화재. 빨갛게 물들어야 하는 화재가 초록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색깔이 달라지고 있죠.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물이 다 빨갛게 들면 정말 예쁘겠어요. 그죠? 수연이 아주 예쁘게 물들었죠? 수연. 예쁘다. 점점 더 예쁜 색깔로 물이 들겠죠? 수연. 루비. 루비. 루비도 색깔이 많이 예뻐졌어요. 용월. 용월은 아직 물이 많이 들지는 않았어요. 용월. 나나보고 숨겨진 루비. 예쁘죠?